Freebird. 서늘한 날씨 속에 팬더 멕시코 제품이죠. 팬더 멕시코 텔레캐스터를 소개해드리려고 이 검정색에 하얀 바탕이 있는 텔레캐스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멕시코는 지금 따뜻한가요? 멕시코는 데킬라를 먹죠. 네, 몸이 뜨겁나 그 사람들은? 네. 몸이 뜨겁나? 멕시코산 팬더 하면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팬더에 거의 근접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잘 만들었어요. 네, 오늘은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 멕시코산 팬더 기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하고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시계입니다. 네. 오늘 팬더 멕시코 클래식 시리즈 50년 텔레캐스트 모델. 50년. 네. 50년입니다. 요 최근에 저 에피폰 스콰이어 거를 소개시켜 드렸네. 에피폰 스콰이어는 뭡니까? 그러니까 에피폰 하다가 말이 잘못 나왔어요. 그쵸, 스콰이어의 텔레캐스트를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그때도 괜찮았어요? 네? 한 30m 앞에서 들으면 텔레 소리 나왔어요. 그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왜? 긍정하지 않는군요. 아니, 맞습니다. 네. 오늘은 그 멕시코 클래식 시리즈. 네, 클래식 네. 시리즈. 네. 그 텔레캐스트는 또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딱 제가 그냥 처음에 딱 받고 느낀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딱 이게 메이플 지판인데 이게 플랫이 빈티지 플랫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 느낌 그대로 보내서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되게 뭐 이게 저는 이 뒤에 메이드 인 멕시코만 멕시코. 안 붙어있으면은 아메리칸 저는, 네, 제품 진짜 팬던지 구분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구분 뭐 원래도 뭐 팬더에 그렇게 뭐 관심은 없고요. 네. 근데 뭐 구분은 하여튼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피니시라든지 이런 네. 마감이 지금 네, 뭐 너무 잘돼 있어서 네. 네. 이렇게 딱 봐도 네. 그냥 비싼 기타 같구나 그런 걸 느끼. 이게 로드원은 아니고 그냥 새 제품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나온 것 같은데 네.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잠깐 아까 그냥 이렇게 코드 이렇게 쳐가지고 어, 야, 텔레소리가 그냥 딱 텔레소리 나네. 그러니까 뭐 저 앞에서 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텔레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그러네요. 네. 이거 뭐 이제 질감의 느낌 차이고. 그렇죠. 뭐 구성을 보면요. 바디는 이 애쉬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애쉬죠. 네. 그래서 50년대니까 오이텔레를 네.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러네요. 네. 소리 자체가 좀 까랑까랑하고 이런 시끈한 소리가 네. 나오죠. 그런 소리가 애쉬 바디를 통해서 또 잘 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게 빈티지에 50년 빈티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춘 기타이다 네. 보니까 네, 그 느낌을 잘 살린 기타 같네요. 네, 까랑까랑한 어떤 톤에 그다음에 네. 이제 싱글 톤, 뭐 이렇게 펑키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건 많이 쓰시니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같은 거 까랑까랑하고 후끈한 그런 톤이 많이 나옵니다. 험벅하고 후끈하고 많이 네 후끈하고만 네, 후끈한 네. 그런 네. 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끈한 게 근데 이게 그 뭐죠?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인가요? 아니면 저 궁금하네요 갑자기. 후끈하다 후끈하다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도 사전을 10번이라도 안 찾아본 걸 네. 지금 저한테 찾아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약간 에로틱한 느낌이 나는 단어 같아서 후끈하다 후끈하다 있죠? 후끈하고만 있겠죠. 후끈하다 후끈하다 아 네. 그런 게 겠죠. 네. 후끈하다고 밑에 사전적 의미 달아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후끈한 사운드의 그런 기타 되겠네요. 네, 넥을 보면요. 화끈한은 있을까요? 화끈한은 있죠. 화끈하다. 근데 왜 후끈한은 없어? 왠지 사투리 같은 느낌이. 그럼 그 차이는 뭘까? 화끈하고 후끈의 차이는. 한국의 단어가 참 미묘하게 이런 차이가 많은 것 최고죠. 같아요. 최고죠. 네. 이걸 만약에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뭐 영어로 뭐 알아야지. 네, 그래서 넥을 보면요. 오피스 메이플 통넥으로 이루어져 있네. 맞아요. 네. 통넥입니다. 뭐 네. 위에 다른 지판, 메이플 지판이 따로 깔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원피스 그냥 통넥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뒤에 보면 스컹크 라인 드레스 안에 트러스트 로드를 조절을 하는데 네. 빈티지 모델이다 보니까 앞에서 조절을 안 하고 네. 넥을 분리해서 네. 밑에서 조절해야 되는 그런 살짝 불편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또 줄도 다 풀고 해야 되는 거겠죠? 이쪽에? 이쪽 줄은? 아니 이거 풀면 이쪽으로 가니까 상관없죠. 그런가요? 네, 근데 네. 뭐 살짝은 네. 풀러줘야지 나중에 찡하고 땡기면서 하기 싫으니까 그렇군요. 좀 풀러놓고 하는 거고요. 네. 네, 이제 밑에서 끼는 방식은 똑같고 네. 예, 이게 그리고 뒤에 새들도 보면은 이게 스파이럴 방식이 있고 일반 민자가 있어요. 스파이럴은 여기 이제 줄이가 있어서 딱 홈에 파이는 건데 네. 이건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그냥 민자입니다. 얹히는 거군요. 예, 그냥 얹어 있어서 네. 네. 진짜 치다가 이거 훅 하면은 옆으로 비껴나가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옛날 빈티지 방식, 옛날 50년대 오이텔레 방식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네. 헤드머신도 빈티지 헤드머신이어서 난 요거 참 이쁜 것 같아요. 네, 헤드머신 이쁜 것 같고 원볼륨 원톤입니다. 원볼륨 원톤으로 3웨이라서 완전 차이나요. 이거하고 이거는 차이 정말 많이 나요. 소리의 질감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이군요. 예, 어떤 네. 느낌이 완전 다른데 자 요건 어떤 소리를 내주는지 이벤트 팬더 네. 클래식 시리즈 굉장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요. 네. 자 빈티지한 느낌도 손맛에서 잘 살려주는 느낌인데 자 우리 나와라 골뱅이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펑치나 그런 리듬에서 잘 쓰실 만한 그런 까랑까랑한 네. 어떤 그런 톤 그 다음에 앞에서는 어떤 리어하는 다른 부드러운 톤도 내주는 그 네. 텔레 특유의 소리가 그대로 잘 살아나 있는 기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범용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이건 범용적이라고 하면 네 자기 딱 그 뭐죠 자기 개성에 맞는 네. 소리를 정해서 이렇게 탁 내면 네.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밴드 하시는 분이 네. 자기 음악에 맞춰서 쓰는 네. 그런 기타죠. 이거 범용성으로 간다고 어떤 세션맨들이 쓰시기에는 가장 거지 같은 기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어떤 사운드의 특성화돼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걸로 가요 세션 한다고 하면 그 가요는 다 깽깽이 사운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운드가 나와서 절대 세션맨들이 안 쓰는 기타 중에 하나죠. 그러게 보면 진짜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안 기타는. 쓰죠. 네. 그냥 뭐 하나 가지고 있는 정도지 녹음할 때 이 기타 네. 못 씁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기타죠. 네. 하지만 분명히 아유, 자기 개성이 있는 밴드 기타리스트에는 네. 진짜 최고의 어떤 그렇습니다. 이런 톤 이제 후끈한 뭐 펑크 사운드나 펑키 락 같은 걸 하시는 분한테는 최고의 기타죠. 그러네요. 네. 기타는 우리 멕시코 팬더 네. 텔레캐스 50년대 텔레캐스터 클래식 시리즈죠. 네. 그러니까 클래식 시리즈는 그 빈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메리칸 시리즈의 빈티지 시리즈를 말하는 거예요. 6위, 5, 7 스트라토캐스터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50년대 클래식이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52년 텔레캐스터. 네. 오이 텔레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어떤 버터 스카치 바디 그 블론디 색깔 있잖아요. 네. 애쉬가 밖으로 보이는 그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요건 검정색으로 안에 그렇다고 뭐 엘더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애쉬 바디로. 네. 애쉬 바디 특유의 어떤 그 소리 비음을 느낄 수 있고요. 좋은 가격. 이게 100만 원대 초반 같아요? 아까 109만 원에 아, 지금. 9만 원 깎아 주지 않을까? 그건 제가 장담 못 하겠네요. 아, 네. 안 깎아 주면 안 돼. 아무튼. 자, 100만 원 초반에 기타 50년대 클래식 텔레캐스터 모델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